이걸 파면서 이걸 자르겠다는 얘기야? 네, 잘라서. 야, 잘라서 다시. 아니 이제 뉴스 탐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디서 일해? 응? 중화동이라고 하네. 여기. 어, 중화동 왔어? 여기 찾을 때는 마땅치 않아요. 일단 주소 한번 보내봐. 서울도 갔다 왔어? 응. 일하고 왔어? 성공했어? 아니. 차 왔어? 이 오토바이 팔아야 되는데. 어, 장갑이 오래돼가지고 씨 굳었네. 얼마만에 타보는 거야? 얼마만에 타보는지 몰라요? 맨날 세워놔가지고 500m 앞 상봉 지하차도에서 내가 파수에 300m 앞에 이거 발키리 매물 올라간 거 봤는데 1900만원에 올라와 있던데 다 내 거보다 못하던데요? 보니까 이런 옵션이나 이런 게 내게 최고야. 이 발키리 이 마지막 버전이거든요. 또 오랜만에 타니까 또 팔기 싫어지네. 1년에 몇 번 타지도 않는데. 저기구나. 누가? 저 있구나. 오랜만이다. 아. 아니, 밥 안 먹었지. 아유, 됐어. 뭐. 그냥 구경 왔어. 어떻게 잘하고 있나? 수급 문제야? 아, 수급 안에 세 명이 꽉 찼어요. 세 명이 꽉 찼어? 처음에는 자갈인 줄 알고 저구에서 비트를 까서 이제 입상관에서 넣어서 석션으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봤더니 뭐 돌이 막 한마로 때려 낙대해지는 그냥. 아니 누가 이렇게 시멘트 집어넣었니? 집어넣은 게 이거 신축하면서 들어간 게 두 배가 안 좋으니까 마지막 엘보 구간에서부터 꽉 찬 거지. 아 그래? 물을 많이 흘렸어야 되는데 안 흘리고. 아, 여기 주차하기가 힘들어. 아, 오, 장난 아니구나. 아, 싱크대까지 다 구매해놨구나. 아니 어디서 파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 여기야? 오이씨. 발로 잡아갖고 어디 계셔? 아 여기. 어 발로 잡아서. 야 근데 가로관이 뭐? 가로관이냐 가로관이냐? 장난 아니구나. 어 이렇게. 오이씨. 그러면은 그쪽에 그 엘보가 있다는 거네. 어. 그렇죠. 그 우회를 더 까봐야지. 어. 야 그 길이가 나와? 야씨. 좁아가지고. 엘보다. 엘보네. 이쪽에 내가 예상한대. 여기 엘보가 있구나. 야 철근도 있네. 아씨 개피곤한데 이거. 야 그 장업등 끝내준다. 이게 좋은 게. 야 자석이네. 갖고 있는 배터리 다 완대. 디월트도 여기 끼면 되고 지금 보실 건 없거든. 오. 되고 막기가 그거 다 돼. 어 그래요? 그리고 뭐 밝기는 야 끝내준다. 1단, 2단, 3단 그리고. 저기 보면 산발이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오 그래? 응. 오, 죽이네. 그렇지. 오. 자석도 강력하고. 오 좋은데? 최고네. 오늘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면 외부로 해갖고 밑에 대관이 살아있는 게 있어. 그걸로 해서 신설해줘야지. 야 그라인더 가져와야 되겠다. 철근부터 잘라야 되겠네. 이 돌파리들 아우 진짜. 이 세상에 돌파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아 타이어 형 펑크 났나 보네. 얘기해 줘야 되겠구만. 왜 이렇게 펑크가 잘 나? 나 한 번도 안 났는데. 야, 여기서 나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나가야 되겠는데 이거. 돌리기 쉽지 않은데. 무거워가지고. 아 달릴 땐 좋은데 이런 데서 힘들어 이게. 아우 후씨 한번 아 이럴 때마다 힘들어. 무거워가지고
여기 완전 경사되어 있으면 움직이지도 못해 이거. 아이씨, 좀 도와달라고 할걸. 저 앞바퀴 빠지면 저 난리 난다 씨. 야, 다리 짧은 사람 이거 타지도 못해. 빠져나갈 수가 없네. 나는 등체가 커가지고 참. 발키리는 차하고 똑같아. 시내에서는 죽음이야. 교회로 타고 나가야 뭐 이렇게 쫙 그냥 달릴 땐 정말 좋은데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죽음이지. 겨우 왔네. 우리 직장 동료가 하는 센터 오토바이. 옛날에 같이 직장 생활 했었는데 다 뜯어놨네. 어우 옛날 생각나는군. 아. 뛰어버리려고. 요즘 이런 거 달고 다니면 안 되겠네. 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와? 와, 대단하다. 야, 이씨, 불안. 오. 오. 야, 어떻게 안 타고 잘 올라오네. 응? 잘 올라온다고. 와. 역시, 맨날 이거 하는 사람이니까. 야, 요즘에 엄청 단속 심해요. 근데 이거 다 뛰어야 돼. 나 오토바이 검사할 때는 이거 갖고 아무 말 안 하던데, 요즘에 뭐 난리도 아니야 되는데? 근데 내 거에 유일하게 지금 걸릴만한 건 딱 이거예요. 내가 단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내 오토바이 이거 팔아줘. 응? 내가 파소해 보니까 1900만 원에 올라와 있던데 근데 내 거보다 못하던데? 훨씬? 옵션이나 이런 게? 가방이나? 아니 이거 있으면 좋은데 그냥 뭐야 이거 또. 아씨,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게 왜 떨어졌냐? 본드로 붙여야 되겠네. 최상급이지 뭐 발키리 중에. 이 가방도 그렇고 가방 하나에 200만원이에요 가방. 오. 양쪽 두 개에 400만원이에요 그렇게 비싸네? 네, 이 가방이 두 개만 400만원. 저 윈드실드에다가 음악도 나오고 뭐 다 달려 있잖아요. 여기 충전 잭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요즘 뭐 새로 들어오는 오토바이 있나? 아 뭐 옛날이랑 별로 차이가 없네. 응? 아유 다 뭐 죄다 PCX밖에 없네. 이제 오토바이 시즌 좀 돌아오나?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 지금. 그렇지. 뭐 오토바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니까. 어? 뭐 배달하는 거 빼고는. 그 요즘 이제 저 머플러 단속 겁나게 하고. 그래 머플러 단속 좀 해야 돼. 아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동네 떠나가는 것들은 다 단속 좀 해야 돼. 난 그건 찬성이야. 신호 바뀌면 와 장만이겠는데 아주. 오 역시 헐. 근데 이렇게 많이 가도 별로 시끄럽지 않다니까. 왜냐면 머플러가 다 비주얼 차량도 머플러가 다 순정이라서 그래. 야, 우리나라 같으면 아 막 한두 대만 지나가도 막 얼마나 막 시끄럽냐.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얘네들은 머플러 불법 개조를 안 하네. 그게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하지. 개조만 안 하면 조용해. 그렇게 진짜 다 머플러 좀 가능하네. 그래, 다 순정 머플러야. 요즘에 LED 뭐 그런 거 다 단속한다더라고. 응? 어, 맞아. 저기, 골딩에다가 그 오징어 배처럼 막 불 환하게 밝힌 것들 아마 이제 다 잡힐걸? 그러겠지, 단속을 많이 하니까. 근데 나는 왜 그렇게 그 오징어 배처럼 이렇게 불을 온 사방에다 그냥 무슨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나 이해를 못하겠어. 좋은 오토바이를 다 버려놔. 나는 있는 그대로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거기다 넣어놨구나. 어떻게 내 오토바이 팔아줄 거야? 내가 팔아준다 그러면 나 택시 타고 가고. 이거 지금 둘 데가 없어. 여기 세워놓을 데가 없구나. 하긴 이게 오토바이가 이게 다른 다른 오토바이에 비해서 한 두 대 자리를 차지하니까 한 두 대는 빼야 저기 하나 들어오잖아. 아 이거 싹 다 팔아버려 빨리. 아 저 안 팔린다니까. 이거 내가 작년 뭐야 2년 전부터 본 게 아직도 있는 거 같은데. 저거하고 저 뭐야 그 BMW 그건 없어졌다. 그거 사고차 사고 여기 뭐 하나 맨날 있던 거 있잖아 그거.
그 뭐 안 가져간다고 막 그 막 어쩌고저쩌고 하던 거 없어졌네. 아, 저 두카티. 아, 두카티였나? 머리 튀어버렸지. 아, 그래. 아, 잘 튀었네. 아, 두카티나 뭐 아프릴리아 뭐 이런 거 아, 별로 안 좋아. 내가 타봤는데. 아. 예, 사장님.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그 저번에 용인 예, 예. 그 목요일 날 봉사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어. 하고 나서 전화 드릴게요. 어, 잘 듣네. 네, 가서 뭐 그 포크레인 불러왔어. 응? 포크레인 불러가서 작업할 거거든요. 어, 포크레인? 그렇지, 맞아. 네, 거기 한 불 그 정화조 쪽에 문제 있는 거죠?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한 거지. 용인. 아. 네, 예, 그래요. 드릴게요. 네, 예. 잘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맨날 난 소개만 시켜주고. 아, 5개월 어땠어요? 응? 5개월. 아, 나 5개월 재미 없었어. 진짜? 에이, 아, 난 그 녹이는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딱 3개인가 녹이고 말았어. 남들은 뭐 하루에 막 10개 녹이고 막. 주구장창 그랬는데 나는 아예 전화기 꺼놨어. 아주 아우 전화 하도 많이 오니까 전화기를 일주일 동안 꺼놨어요 아예. 야, 여유 아니에요 여유? 어? 아 그게 아니라 아 아니야 아 옛날에 나 두 달도 꺼놨는데 뭐 작년 아 재작년인가 한 2월에 전화기를 두 달 동안이나 꺼놨어. 나 전화기 잘 꺼놔. 나 전국에서 전화 와 막 뭐 아 막 전화 받다가 막 나까지 막 막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에. 그래서 내가 전화기 꺼놨었지. 내가 변했나봐. 옛날엔 주구장창 오토바이 타러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엔 오토바이 잘 안 타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결을 갖겠어. 그러니까 나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장난 아니었잖아. 뭐 밤이고 낮이고 뭐 맨날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변했어. 근데 대신에 옛날엔 내가 술을 안 마셨지. 요즘엔 아 그니까 술 안 먹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알잖아요. 나 회식하는 거 더럽게 싫어하고 맨날 회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식에 참석 안 하고 도망갈까 막 그리고 뭐 가도 그냥 딱 한 잔 먹고 그냥 그랬는데 야 요즘 내가 변했다니까. 밤에는 일체 나가지도 않잖아 절대. 아 그리고 밤에 타는 건 너무 위험해. 밤에 미친놈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놈이 와서 나를 때려박을지도 모르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많고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야. 그 안개등 중에 그, 아, 그 합법인 게 있다며. 뭐 탈리스? 뭐? 탈리스? 무슨? 저 비싼 거 있던데? 저 구변이 된 구조 변경되는 안개등이 있다면서. 아,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한 돈백만 원 한다는데? 유튜브 보고 전화 드렸거든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반지하 1층 있잖아요 반지하. 네, 거기서 네. 물이 새요.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보여있어. 아, 잠깐을 들춰보면 아 그 반지하가 좀 골치 아픈데 뭐 물 보충 에러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에러는 안 들어오고 잘 돌아가요. 네, 혹시 난방배관이 뭐예요? 엑셀이에요? 뭐예요? 엑셀 12mm 엑셀이면 셀 일이 별로 없는데 급수도 찍어보고 온수도 찍어보고 했는데 이상하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난방이래. 그래서 내가 난방만 오늘 좀 시간이 있어갖고 주말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난방도 이상이 없어. 형사님, 그 지하에 반지하에 몇 가구예요? 한 가구예요, 한 가구. 여기 오셔서 이걸 잡아주시면. 아니야. 그냥은 안 가요. 네. 예, 확실치 않으면 안 가요. 저는. 예, 서로 입장 곤란하니까. 예, 저 가면 저 비싸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아니 검사비 한 30만 원 나오는데. 네. 아니, 별로... 수리하고. 다 몰라. 찾아서 아, 이렇게 근데, 마무리해주시는 아니, 근데 반지하는 욕실에서 세면 골치 아파요. 거의 다 욕실 다 드러내다시피 해야 돼요. 욕실이 높잖아요. 네. 맞아요. 턱이 좀 턱이 있어요. 엄청 높아요. 그러면 그 밑에서 세면 보통 욕실에서 많이 세는데 거의 뭐 욕실 반 절반 다 파내다시피 해야 돼요. 네, 스탠드가는 네, 골치 아파요. 제가... 내가 의정부에 가까우신 분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우 그래요? 그래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아 이거 폼나는 오토바이예요 진짜. 팔기 아까워. 갈게요. 오씨. 아 문 열어놨구나. 어휴. 어휴. 집어 넣는 게 일이잖아 또. 됐어. 인터컴 실패. 다시.
문 한번 열어볼래? 됐지. 어, 됐어, 됐어. 어. 됐다. 정화도 뚜껑 벗어났지? 아니, 달리는 건 좋은데. 아,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형.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아, 됐어, 됐어. 아이고, 걸어놓지 마, 그렇게. 어, 가위 왔구나. 어, 그래, 잘했어. 그래. 어, 너 하나 갔어. 야, 그래, 열 개. 아, 이제, 이빨 나가자. 아, 쿠팡에서 주문했다 그랬지? 뭐라? 야, 그 구멍 하나만 뚫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뭘? 그거 고민하고 있니? 아, 내가 뚫어줄게, 형이. 아, 빨리빨리 좀 하자. 아, 고민할 거 없어. 이 정도 뚫으면 되잖아. 뚫는다. 야, 여기다 뚫으면 되잖아. 아니까. 여기다 뚫을게. 그냥 고민하지 말고 뚫어. 그냥 고민할 거 없어. 먼지는 조금 나. 왜 이렇게 약해? 잠깐 기다려봐. 아, 그럼 저기 그 뭐 빨아들이는 가져올게. 아, 됐어. 이쪽으로 해야 돼. 아,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 괜찮아. 오씨. 자, 됐어. 이제 여기다 올려놓고 손 일로 빼서 일로 꽂으면 돼. 됐어. 알았어, 갈게. 알았어, 가네. 형 꺼져줄게. 나도 귀찮아. 아, 술 한잔 먹어가지고 더 이상 뭘 썼으면 공구 정리를. 아, 됐어, 나중에 정리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 신경 쓰지 마. 아니, 뭘 썼으면 정리 정도는 좀. 아, 됐어, 됐어. 그냥 나 또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너 전화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아, 뭐이씨,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너보다. 빨리 해, 그냥, 빨리. 신속.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아, 뭐, 그런 걸, 아이씨. 빨리 후다닥 해야지, 그런 거. 아이씨. 뭐, 하루 종일 할 거야? 집에 언제 갈 건데. 형이 정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넌 저거나 해라니까. 아, 잠깐만. 어. 야, 씨, 웬일이야? 뺐네, 바로 정리 좀 했네. 됐어, 이건. 이건 어디야, 제자리가? 아니, 그건 놔두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할 때랑 내 사무실은 틀리다고. 응? 남의, 응? 내 사무실. 대충 해도 돼, 그냥 여기. 나만의 공간인데 뭐. 그럼 뭐 신경 쓸 거 있어? 맞는 거 알지? 그래, 뭐 나만 편하면 되는 거야, 내 집에서는. 응? 남의 집 가서는 근데 대충 하면 안 되지. 남의 집에 가서는 완벽하게 해주고. 근데 나는 딱 알잖아. 어느 정도만 하면 좀 된다는 걸 알잖아. 응? 빨리 해. 이제 내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빨리 빨리 해. 빨리 해. 이씨, 언제 씨 날 새겠다. 프린터 하나 설치하는데 됐잖아. 됐지 뭐. 아, 저는 집에 왔어요. 내가 옆에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알아서 프린터 잘 설치하겠지. 아, 내 프린터가 망가졌거든요. 아, 새로 주문했는데. 유럽에서의 핵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새로운 전쟁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6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뭐 앞사람 30만원 받았는데 자기 10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그래. 아니 정말 지원이도 봐주고 그럼 했는데 모르는 이상 없고 물통 있는 보일러고 그 정부 거기 불때 불꽃도 없어 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들어간 물이구만. 그래 모종 샜대 불러지면서 그 위로 이 사격지 보일러다 보니까 모르고 그냥 계속 방치할 거 그게 발견된 거예요. 아이씨 정팔순이 보일러 나오니까 그때 발견된 거죠. 아유, 왜 나한테는 왜 그 얘기를 안 하셨냐? 나 아까 나랑 통화할 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얘기했을 텐데. 아, 자꾸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보일러 때문에 나오니까 보일러 때부터 나온다고 보일러 때문에 나온다고
당연하지. 그 옛날에 아유 답답하다. 아유 그래 네. 고생했다. 응? 네. 그래 들어와. 응? 예. 얘기를 충분히 나한테 다 해줬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누가 벌써 검사하고 30만 원 받아왔는데 아휴 우리 문사장은 꼴랑 10만 원 받잖아. 봐봐 앞에서 다 뜯어 먹었는데 뭐 그 다음 사람 뭐 얼마를 받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나한테 전화 오는 게 다 이래. 그러니까 내가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다 이런 전화야 난. 아 어떻게 됐는데? 다 했어? 좋네. 고생했다. 이거 한번 저 프린터 한번 해보자. 컬러 프린터. 이거 잉크젯보다는 화질은 안 좋아. 아니 그러니까 한번 화질 좀 보자고. 자 이거 하면 소리가 이렇게. 마징가제 트는 저기다 여기다 옮기자. 마징고. 아 이거 언제 만드냐 이거. 아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어 그래? 오 일로 나오는 거야? 오 죽인다. 최고야.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걸로 했어. 이제 어 좋다 이거. 아 프린터 진작에 바꿀 걸. 아 됐어 이제. 이걸로 바꿔 이제. 정보장이 안 나요. 잘 됐네. 최고인데? 역시. 와이파이로도 된다고 그랬지? 와이파이 핸드폰에 있는 걸로 바로 끼는 것도 되고요. 그래? 핸드폰에서 바로 하는 거. 됐어요. 핸드폰 깔아줘야 돼요. 야, 저 황팀장하고 윤사장 아이도 하나 보다? 같이 하죠. 아유, 그 좁아 터져가지고 뭐 숟가락 좀 못 얹어, 거기 가면. 내가 아까 거기 가서 숟가락 좀 얹으려고 했더니 뭐 도와준다고 그랬더니 나보 그냥 가라앉은 듯이 그러던데? 그냥 와버렸잖아. 고생했다. 야, 그거 잘라. 아, 이거 뭔지 봐. 야, 그, 뭐 잘라냈어? 그거 파가지고? 네. 아, 결국? 그냥 넣어보고 채우고 끝냈어. 아, 되게 고생했네. 또 안에서도 더 파고. 아, 그래? 물 잡고 세가지고. 아, 힘들었겠다. 아니, 아까 내가 뭐 도와주고 싶어도 뭐 좁아 터져가지고 뭐. 거의 이쪽은 몇 명이 뭐 할 수가 있냐.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온 거야. 아니. 야, 그래도. 그게 일자로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래, 고생했다. 그래. 색깔이 맛있게 보이지 않니? 맛있어 보인다. 응? 그래. 근데 어차피 일단 민수 온데? 그래, 아, 또 내 친구 온다고? 아,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와? 응?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아, 빨리 오기 전에. 빨리 나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 나 이제 술 더 이상 못 마셔. 사장님, 어쩐 일로. 어쩐 일로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술 못 먹겠다. 아, 야, 나도 야, 술 많이 못 먹어. 근데 야, 지금 내 친구들 온대, 지금. 네? 아, 여기 와 있어? 아. 참 신기하다. 어떻게 니네 가게 앞에 딱 지나가니까 전화하냐? 어? 세우티. 가게 앞에 딱 지나가니까 전화하냐? 그래? 난 자리 잡은 다음에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자리 잡은 다음에 놀래켜야지 하고 있는데. 그냥 상원님, 매화수 있으면 매화수 하나만 줘요. 매화수는 없어. 너 술 먹구나. 저거 있어요. 저기 백세주. 아, 백세주는 맛 없는데. 백세주 될까? 그럼 50세주? 매화주 갖다 놓을게요. 아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게 지금 처음을 보는 거지. 술은 많이 마셨어요. 많이 처음 드셔. 오늘 어디서 그래. 드셨어? 예. 저기서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많이 먹었는데 별로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아, 먹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 한번 보여줘. 어우. 야. 소프트웨크. 오. 이게 웬만한 아구임으로 안 되는 거 알지? 그래. 아, 대단한. 이게 찌그러질 정도의 아구임이 있어. 그래. 그러니까. 동전으로 따. 그래. 근데 알았어. 동전으로 딸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아. 그렇지. 아, 나 그만 마셔야지. 아. 빨리 먹어라.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와, 너무 많이 먹었어.